오늘은 다시 돌아온 템깡 30만 원어치 템깡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템무 신규 가입자분들은 저의 전속 코드를 검색해가지고 13만 원에서 무려 26만 원까지 쿠폰을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더보기란에도 이벤트 정보를 넣어둘 테니까 거기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보기란 링크는 클릭한 후에 24시간 이내까지만 유효해가지고 빨리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되게 무겁거든요, 지금? 저도 빨리 궁금해요, 뜯어보려고. 저렴한 그런 룩 코디를 보여드리려고 패션 상품들 위주로 구매를 해봤어요. 완전 꽉찼어, 완전 꽉찼어. 가방부터 쫙 보여드리고 옷을 보여드리면서 가방을 같이 매치해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너무 더워. 어머! 가방을 한 7만원어치 정도를 구매를 했거든요. 4개야, 가방이. 7만원에 가방이 4개야. 첫 번째로 보여드릴 가방은 이걸 엄청 많이 본 가방인데 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네요. 약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주구장 가방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백팩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사고 싶었어요. 이렇게 어떠십니까? 너무 귀엽죠? 학교 다닐 때 매면 너무 예쁘겠죠? 이것도 똑같이 백팩인데 이거는 미니 백팩. 근데 이거는 이게 같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일단 여기 주머니가 따로 있고 이 안에 이런 것도 들어있어. 그리고 여기를 쫙 조여주고 이건 어디다 다는 걸까? 어디다 다는 거지? 여기다가 다는 걸까? 귀엽죠? 너무 귀엽죠? 약간 화장품이나 지갑 뭐 이 정도만 넣고 다닐 때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이 요것도 너무 귀엽고 구슬 달려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끈을 조금 조절을 해서 고정이 안 됐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넣을 수 있어. 아니 너무 귀여워. 여기 너무 귀여워. 저런 귀여운 룩에다가 매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첫 번째, 색깔 있는 가방이 제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것도 같이 오는 거야. 너무 귀여워. 아니 너무 예뻐.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다. 철사여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제가 시켜주면 되거든요. 약간 저는 이런 느낌. 너무 귀엽죠? 제가 이거에 어울리는 룩으로 또 몇 개를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거는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니 너무 귀여워. 이 안에도 지금 잘 잡혀있는 형태로 와가지고 아 끈도 있네. 끈도 있어요. 크로스백보다 이런 느낌의 가방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와 이건 내일 당장 매야 돼. 이거 너무 귀엽죠? 색깔이 어떨지 조금 걱정이 됐는데 와 이 정도면 너무 괜찮은데. 이제 가을이 오니까 이런 데님 가방 너무 예뻐. 잠깐만, 약간 지금 딱 제 옆에 아이패드가 있거든요. 아이패드 딱 들어갈 크기. 그래서 제가 그럴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아이패드를 들고 다닐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잘 쓸 것 같아. 학교 다닐 때도 아이패드만 딱 놓고 다니기 너무 좋고 이렇게 진짜 청바지 같은 재질이라가지고 학생분들 아이패드 놓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멜 수도 있고 근데 괜찮아. 이게 숄더백으로 멜 수도 있어. 너무 예쁘다. 이거 숄더백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죠? 제가 옆에 선풍기를 살짝 꿈틀어가지고 약간의 소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안 틀면 나 진짜 안 돼. 안 돼. 지금 가방 하울은 끝이 났고요. 이거는 이따가 룩 보여드리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 가방이 하나 더 있었다. 그러면 뭐야, 7만원대에 가방이 5개야. 말이 안 되잖아. 이것도 제가 학교 다니면서 메려고 이거를 지금 처음이라가지고 이런 가벼운 소재의 가방이 필요했거든요. 이걸 열어서 여기도 쪼리가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아마 노트북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베드까지 넣을 수 있는 그냥 제대로 옷 타올을 한번 해볼 건데요. 뭘 시켰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 뭘 시켰더라? 이게 뭐지? 아, 치마. 저도 이런 체크 치마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걸 선택해봤는데 얘 위에 뭐를 입을 거냐면 요거를 입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요 룩 한번 보시죠. 이제 두 번째는 요 약간 귀여운 날씨. 여름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또 지금 무지 덥긴 한데 여름이 끝나기 전에 저 요런 날씨 있죠. 요거. 바지가 이 옆에 스트링이 있는데 여기 리본을 묶는 거더라고요. 여기 줄이 있는 트레이닝복인데 이 둘이 입으면 조금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둘이 입어줄 거고. 세 번째 룩은 이 반팔티. 이 반팔티는 약간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것 같아서 신축성도 좋고 편하고 질이 되게 괜찮다. 그러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 제가 요거랑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치마 바지인데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있는 이런 마이크로 팬츠 같은 거에 레이스가 달려있는 건데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저렇게 매치를 할 거고요. 룩 소. 네 번째 룩은 요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스타일 뭐야? 근데 뒤에는 여기가 다 이렇게 망사여가지고 안에 잘 받쳐 입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탑 같은 거랑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랑 요 스커트 너무 귀엽죠? 이렇게 두 개를 입어줄 거고요. 요 룩. 제가 소화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예뻐 보여가지고 일단 사봤는데 괜찮을 수도? 근데 혹시 입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검정 탑이랑 입어주려고 이거를 골랐어요. 이걸 입어주던지 아니면 다른 걸 입을 수도 있어요. 입어보고. 티는 그냥 제 취향이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이 바지 이거는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여기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턱으로 찝혀 있어요. 허리도 고무밴드가 아니고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절하는 바지예요. 좀 궁금해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요즘 남방이 조금 유행을 해가지고 핑크색 남방을 한번 입어보고 싶었단 말이죠. 이거를 단추를 열고 입을 거예요. 지금 입기에는 조금 덥고 가을 정도에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남방이에요. 진짜 고민고민한 룩인데 저랑 어울릴지 사실 잘 모르겠어. 저랑 어울릴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가져와 봤는데요. 위에 입어줬거든요. 이거예요. 생각보다 조금 널널하네 사이즈가. 이것도 밑에 스트링이 달린 치마예요. 사이즈는 딱 잘 맞을 것 같아. 되게 지금 입기에 딱 좋은 수영복 같은 재질?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평소에도 궁금했었거든요. 룩에 한번 입어보고 싶었던 그런 스타킹인데 도전룩. 이런 무늬로 되어있고 이렇게 하트로 되어있는데 살이 얼마나 비칠까? 좀 많이 비쳐야 될 텐데 이렇게 비치네요. 이렇게.
여기에 딱 이 가방을 매주면 예쁠 것 같아서 요 룩을 골랐는데 입어보겠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테무 30만원어치 패션하울을 찍어봤는데요. 인트로에서도 말했다시피 코드 잘 확인하셔가지고 더보기란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